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뒤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심부름 왔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보니 종은 나아 있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참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뭐 여러분도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참 내성적인,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긴장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저를 잘 아시는 분들, 어렸을 적부터 저를 보셨던 분들은 이것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라는 그런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어머님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제가 워낙 내성적이니까 웅변학원을 이제 다니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웅변학원 아세요? 요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웅변 연습을 하고 뭐 발표회도 하고 하는 그런 학원입니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 직장이 이제 서울에 있으시다가 춘천으로 이사를 춘천으로 이직하게 되셨는데 직장 발령이 나셔서 이제 춘천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제 초등학교 그 학교 반에 가면 처음 하는 것이 이제 자기소개잖아요. 이제 자기소개를 하면서 제 인사를 이제 하다가 정말 그때 눈물을 흘렸어요. 인사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던지. 그리고 그 모습을 그 문 뒤편 교실 밖 그 복도에서 저희 어머님이 그 모습을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고 계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친해지고 싶어도 먼저 이렇게 다가가기를 참 어려워했고 또 친구들이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와도 얘가 나한테 왜 이러지? 좀 부담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저한테 막 갑자기 적극적으로 다가오지 마세요. 그럼 제가 부담스러우니까. 네. 그래서 저희 부모님, 어머님의 특별히 기도 제목은 담대하게 하소서, 이 아들을 담대하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것이 초등학교 내내 그리고 학창시절 내내 저희 어머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저는 항상 그 문 앞을 나서기 전에 그 저희 그 거실에 이렇게 거울이 있었어요. 그 거울을 보고 어머님이 저에게 시키셨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을 세 번 이렇게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어머님이 시키고 그제서야 이제 학교를 갈 수 있었습니다. 목회자로 이제 살겠다고 결심하고 주의 종의 길을 이제 걸어갔는데 문제는 이제 설교를 매번 이렇게 앞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사회를 봐야 되고 앞에서 어떤 회의를 인도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야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특히 이제 설교 자리가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워서 다 모두가 집중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너무 부담이 됐어요. 설교 원고는 열심히 나름대로 썼지만
주일 전, 뭐 그 며칠 전부터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설교 원고를 이렇게 읽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눌리고 이 일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하다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고 설교를 시작하고 난 처음 7년 동안 저희 아내 앞에서 모든 설교를 그 전날 시연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앞에 두고 마치 회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한 거예요. 주일 그 다음날 할 설교를 막 열심히 설교를 하고 아내에게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피드백도 주고 격려도 해주고 뭐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7년을 보냈습니다. 죽을 맛이죠, 아내 앞에서. 벌거벗겨진 기분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격려보다도 남편을 또 잘 도와주려면 어쩔 수 없이 그 직언을 또 하기도 해야 되잖아요. 지적사항이 참 많았어요. 좋은 내용이 또 이거는 좀 뺐으면 좋겠다.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를 다 듣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해요. 다시 써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이제 들었는데, 그런데도 매주 그 시간을 가졌던 이유는 그 시간을 안 보내면 이 강대상 위에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빠짐없이 했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7년 동안. 좀 미안하기도 한데, 근데 어느 날, 어느 주일날 제가 이제 강대상 위에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늘 뭐 평상시대로 하던 그 루틴대로 했어요. 전날 연습도 하고 또 평상시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 주님 힘을 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간단하게 기도를 하고, 그날 이렇게 올라가려는 순간, 지금 이 순간 주가 나와 함께 하시지, 이 사실이 불현듯 믿어졌어요. 그렇지, 주님이 지금 내 손을 붙들고 강대상 위로 올라가고 계시는 거지. 그렇지, 주님이 내 입술을 사용하셔서 주가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지. 그치,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늘 들었고 알았고 수많은 말씀을 받던 그 말씀인데 그것이 믿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몰려오고 모든 것이 그냥 주께 맡겨지게 되고, 나는 그저 주 앞에 허락하신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면 충분하지, 그 밖에 모든 것들은 주가 하실 일이지, 주께서 역사하실 순간들인 거지, 이렇게 믿어졌어요. 그리고 설교단이 그렇게 예전에 두려워했던 만큼 그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불현듯 학교 가기 전에, 제가 초등학교 시절 어머님이 왜 그렇게 거울 보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진정한 뜻을 발견했어요. 그렇지, 야, 너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너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넌 그런 사람이야.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너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 가슴 깊이 떠오르고 또 새겨진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어떤 문제, 어려움, 그런 영역이 있으십니까? 또 오래된 두려움, 불안, 뭐 그런 문제가 또 있으십니까? 또는 도대체가 믿어지지가 않아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내 형편과 약속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 너무 괴리가 심해서 두려우신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분을 향한 믿음이
이번 5월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5월 주제를 믿음에 관하여 여러분들과 주제를 나누고 또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믿고 의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고 또 자기가 가진 어떤 지식과 정보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또 돈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떻죠? 뭐 돈이 기준이죠. 돈이 있는 곳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잖아요. 의지하는 대상, 믿고 있는 것이 각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가 의지하고 믿는 대상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가라고 질문해 보면 그렇게 대답하기 어려운 것들 투성이에요. 모든 것이 수명이 있고요. 또 변질되기도 하고 또 유행도 있습니다. 한시적이어서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무리 새로운 건물, 좋은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그 다 그 집에서 살고 싶은 집이 있다고 해도 그 집도 5년, 10년, 15년, 20년 지나면 뭐 그렇게 좋은 집처럼 여겨지지가 않아요. 다 변하는 것이죠. 무엇을 믿고 사느냐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결정의 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도 결정합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설명되는 그런 사람인데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도 바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그 순간부터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믿음이 요구됐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로 이 세상에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도 그때도 믿음이 필요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 마음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함께 살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이 믿음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교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유독 익숙하지 않으세요? 안 익숙하신 것 같으네요. 왜 오늘따라 백부장 이야기가 익숙하지? 왜 이렇게 이 내용이 너무 생생하지? 그런 분들 왜 잘 들리지? 내가 성경 좀 이렇게 요즘 읽더니 좀 내가 달라졌나? 그게 아니라 지난주와 같은 본문이에요. 지금 막 이제 알았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지난주와 같은 본문이에요. 지난주는 이 같은 기사를 가지고 마태복음 8장으로 김기훈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고 오늘은 누가복음 7장 말씀으로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건데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다음 주 내가 전해야 할 본문이랑 같은 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참 당황스러운 일이죠. 저도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물었어요. 주님, 바꿔야 됩니까? 본문을 바꿔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리고 기도하면서 저에게 점점 주시는 확신이 있었는데 같은 본문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이렇게 의논한 것도 아니고 미리 대화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정확하게
같은 본문을 하나님이 한 2주 사이에 같이 보게 하시는 것, 그걸 나누라고 하시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으니까 원래 계획했던 대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 여러분, 이방인 이 로마 백부장이 몸이 아픈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요청했는데, 이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극찬하세요. 나는 아직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도대체 백부장의 믿음이 어땠길래, 뭐가 달랐길래 이런 칭찬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참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백부장은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누군 줄 알았으니까. 백부장이 100명의 수하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로마의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상명하복에 굉장히 익숙한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당연히 이제 윗사람, 높은 분을 대하는 태도로 그렇게 접근하고 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하나하나 예의를 갖추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을 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세상 왕과는 차원이 다른 백부장의 믿음이 있었던 것을 알게 돼요. 세상 왕한테는 자기 종 아프다고 해서 데려가지 않잖아요. 고쳐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왜, 얘가 왜 그런가, 그럴 일이잖아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종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자신의 종의 병을 어떻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고 주님께 나아간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믿음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비슷한 단어가 있죠. 아멘.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아만이라는 단어가.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그러니까 이 아만이라는 단어는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자기를 맡기는 그런 마음, 이게 아만이라는 단어에 담고 있는 뜻이에요. 이 표현이 언제 사용되냐면, 어린아이를 달래고 있는 어머니의 동작, 그걸 그때 그 표현을 할 때 이 아만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안심하고 있고 자신을 그렇게 어머님의 품에 자기가 아이가 맡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믿음이구나, 그 모습이 믿음이구나, 그렇게 본 거예요. 갓난아이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품은 어떻습니까? 절대 안전한 곳이죠. 절대 평안한 곳이죠. 어머니의 품에서 안심하고, 그리고 갓난아기는 자기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 품만큼 확실하고 안전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믿음이라고, 아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랬어요. 주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서 자기 종의 문제를 맡겼어요. 그 백부장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또 백부장은 주가 어떤 분이신 줄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았어요. 말씀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 백부장과 예수님과 그 이 이야기 속에서 마치 우리는 백부장과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해요.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요, 백부장하고 예수님하고 만나는 장면이 없어요. 처음은 유대 장로들,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 백부장이 전달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집 쪽으로 자리를 이제 방향을 백부장의 집으로 방향을 선회하여 걸어가고 계시다가 그 예수님을 마중 나온 이들도 백부장의 친한 친구들이었어요. 백부장의 벗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백부장하고 얼굴 대 얼굴로 만나는 장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없는 거예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근데 백부장은 굉장히 지금 예수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대우를 굉장한 경외함과 또 예의를 갖춰서 지금 이 상황 속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기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백부장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내가 함부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정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알았고 자기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알았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 믿음이 6절, 7절에 고백되어 있는데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집까지 오셔서 고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주여,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백부장이 딱 하나 구한 거 먼저 주의 말씀이었어요. 말씀. 그 말씀 한마디면 된다고 지금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 종을 고쳐주십시오. 주여 말씀하시고 제 종을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도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음성이에요. 주님, 그저 말씀만 해주십시오. 한 말씀만 저에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 주의 말씀에 힘이 담기는 것이고 그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미국 오하오주 신시내티에 엘레나 데저리크라는 한 6살 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엘레나는 6살에 뇌종양에 걸렸고 병원에서는 9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런 판정을 받았어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성숙했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자기보다 더 아파할 가족들을 생각해서 가족들에게 어떤 것을 해줄 수 있을까, 내가 뭘 남겨줄 수 있을까 결심을 한 것이 평소에 그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쪽지에 그림을 그려서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짧게 짧게 적었어요. 그리고 가능한 많은 쪽지들을 적어서 집안 곳곳에 다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곳에 다 숨겼어요. 옷장, 앞 열어보는 책장, 뭐 구석구석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에 엘레나는 하늘나라로 갔어요. 가족들이 이제 짐 정리를 하는데 엘레나의 짐을 하나하나씩 정리하는데 서랍장에서 쪽지가 나오고 한 번도 평상시에 열어보지도 않았던 어떤 곳에서 장에서 쪽지가 나오고 그릇 밑에서 쪽지가 나오고 쪽지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메시지는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6살짜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동생 그레이스 미안해, 언니는 너를 빼앗아갔어, 나 때문에 너가 엄마 아빠한테 더 돌봄을 받았었어야 되는데 미안해, 뭐 이런 가족에 대한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그렇게 적었어요.
할머니 집에도 메모를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이 가족들이 엘레나가 죽은 후에 2년 동안 정말 수백 장의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쪽지를 보면서 가족들이 너무나도 큰 위로를 받았고 또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어떤 쪽지는 액자에 넣어서 간직하기도 하고 또 평상시에 지갑에 넣어서 그렇게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엘레나의 부모님은 이 쪽지들을 엮어서 책을 냈고 그리고 자선단체를 이렇게 설립해서 암 환자들을 돕는 그 일을 자신들이 앞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 남긴 쪽지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뭐 가족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준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또 그 밖에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6살짜리가 남긴 이 작은 쪽지에도 힘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놀라울 만큼 위로를 주는 그런 능력이 담겨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천지의 주관자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 음성, 거기엔 얼마나 놀라운 힘과 역사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곳곳에 당신의 쪽지를 두셨습니다. 어떤 쪽지는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쪽지도 있고 또 어떤 쪽지는 조금 어렵게 찾는 쪽지도 있고 또 어떤 쪽지는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과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쪽지가 있어요. 오래 찾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 곁에 하나님이 남기시는 쪽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곳곳에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쪽지들로 구성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앞으로 어떤 계획과 뜻이 있으신지 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장 필요한 것, 여러분의 지금 많은 문제들 속, 가족 구원에 대한 문제, 진로에 대한, 질병에 관한, 관계에 대한, 넘어가지지 않는, 사랑하기 어렵고 용서하기 어렵고 넘어가지지 않는 어떤 그런 문제, 여러분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주여 그저 말씀하십시오. 주여 그저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문제의 해결의 시작이자 문제의 완성이에요. 문제 해결의 완성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백부장이 종이 나음을 입었듯 먼저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구하고 주께서 하시는 일을 목도하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백부장은 믿음으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내 자신이 누군 줄 알고 그 믿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최고의 것, 주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주의 음성을 구했어요. 백부장의 믿음이 주님께 칭찬받았던 그런 믿음인 또 하나의 이유는 그가 일상에서도 믿음으로 그대로 살아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따로 삶 따로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일단 종의 어려움을 위해서 그가 지금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종은 당시에 천하게 여기고 물건 취급받았던 그런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팔아버리면 그만이고 안 보면 그만이고 소비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소중한 종이라는 표현을 해요. 소중한 종.
종을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백부장은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종의 신분이어도 한 사람의 인격체로 여기고 그 사람을 귀히 여겼어요. 그래서 종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대교 장로들이 백부장을 예수님에게 소개하는 그 표현을 봐도 백부장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4절, 5절 말씀이죠.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였다. 그는 주께 은혜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를 도와주었던 사람이에요.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고 선행을 베풀 줄 알았던 좋은 사람이었어요.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방 백부장을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평상시에 행실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백부장을 생각할 때 백부장이 했던 이 고백, 주님께 했던 고백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백부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는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삶이 동반된 그런 믿음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평범한 그의 삶에서 사람 존중할 줄 알았고, 낮아 보이는 사람, 낮은 자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도 알았고,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그대로 삶에 녹아 있었고, 백부장의 인격의 성품에 그대로 묻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백부장처럼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싶어 해요. 아주 귀한 갈망이에요. 그런데 꼭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단지 신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인 일상에서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과의 삶 속에서, 내가 있는 그 장소, 그 공간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즉 삶과 절대로 동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그 삶에서 영향력이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한 번은 제가 세례문답을 했었는데 2019년도로 기억이 나요. 세례문답 하다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되셨는지, 또 어떻게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세례 대상자가 우리 교회 청년한테 전도를 받은 거였어요. 근데 전도했던 곳이 어디냐 하니까 직장 동료예요. 직장에서 우리 청년을 보고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직장에서는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궂은 일 누가 먼저 하려고 하지도 않고, 누가 없으면, 다른 사람 없으면 그 없는 사람 뒷담화하기 바쁜데,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만족을 누리며 내가 여기서 좋은 결과, 좋은 커리어를 얻을까, 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랑 대화하다 보면,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는 말도 다르고, 또 보여주는 행동도 다르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도 다르고, 그래서 궁금했대요. 도대체 저 사람이 왜 다른 거지? 그 사람이 궁금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대화하고 그 사람에게 마음에 있는 고민을 나누고, 그러다가 발견했대요.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다르구나. 그게 다른 점이구나.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래서 그
그 청년이 믿었던 예수님을 저도 알고 싶어서 교회 왔어요. 그리고 지금 양육을 마치고 저도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사실 그 전까지 그 청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누군지도 몰랐어요. 잘 개인적인 관계가 저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그냥 이름만 아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고 귀하더라고요. 내면에 주님으로 가득한 사람,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참 도전되고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왜 그렇게 지탄을 받을까요? 말뿐으로, 입술만으로, 고백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믿음과 삶이 분리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손가락질하는 거 아닙니까? 전도의 가장 큰 장벽은 주님이 역사하시지 못해서가 아니라 주님은 언제나 동일한데 우리가 그분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분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삶이고 믿음은 인격이고 믿음은 성품이에요. 진짜 믿음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백부장은 이 말씀만으로 보면 예수님과 직접적인 얼굴 대 얼굴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어쩌면 우리와 똑같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고 한 번도 예수님 못 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의 삶에는 예수님이 보여요.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함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자기 아픔으로 여길 줄 알았던 그런 긍휼이 있고 약한 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와 함께했던 선행이 있고 사람을 함부로 여기지 않았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존중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그대로 묻어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주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삶에서 주님을 의식하며 주와 동행하며 주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주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주님처럼 사랑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되고 베풀며 살도록.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2주 동안 왜 백부장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여러분, 주님의 뜻은 우리도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백부장 같은 믿음이 되기 원하는 주의 간절한 마음 아니시겠어요? 백부장 같은 믿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주님의 칭찬과 감탄이 담겨 있잖아요. 이 말씀을 얼마나 하고 싶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얼마나 그런 평가를, 야, 너 정말 내가 너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얼마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주님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믿고 기억하고
또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주여 그저 말씀이면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여 제가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구하고 무엇보다 그의 삶이 믿음과 분리되지 않고 신념으로만 끝나지 않고 믿음이 녹아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주님은 이 시대에 우리가 백부장처럼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백부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부장이라고 제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백 부장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습니다. 주님, 더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았습니다.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 저희 집까지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말씀만 하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나 자신이 죄인이지만 이런 날 용납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날 위해 흘리신 십자가, 그 보혈,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진짜 믿음을 주시옵소서. 진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잊어버렸고 또 제 믿음이 무너져 있었고 또 불확실했었던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주께 나아가오니 주여, 그저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들려주기 원하시는 주님, 꼭 나에게 오늘 하기 원하시는 말씀을 오늘 기도 중에 심령에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정말 구체적인 우리 삶의 영역들을 주께 가져가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말씀으로 풀어주실 것입니다. 가족 구원의 문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 또 내 진로와 또 내 감정의 문제, 사랑하기 어렵고 용서하기가 어려운 이 부분, 도저히 넘어가지지 않는 반복되는 문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주의 음성, 주의 말씀입니다. 주여, 그저 오늘 저에게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풀리겠나이다. 주여, 가족 구원, 가족 간의 관계의 문제, 주여 그저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진로와 앞길, 주여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넘어가지 못하는 반복되는 문제가 있는데 주여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정수 자매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뇌출혈로 고통당하고 있는 주의 자녀, 뇌압이 잡히고 출혈이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그저 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몸이 아프고 마음의 병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여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백부장의 믿음은 그저 말뿐이고 그저 신념으로 여기는 그 정도 수준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그런 믿음이었고, 이방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는 믿음이었고, 또 가장 가까운 종을 정말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도 정말 인정받았던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제목은, 주님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중과 배려, 긍휼과 사랑의 사람이었던 주를 닮은 백부장에게, 나는 아직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을 삶 속에 녹여내어 세상 가운데 내 삶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주를 증거하는 좋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인정과 무엇보다 주님의 칭찬을 받는 이 시대의 백부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백부장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던 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백부장으로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다 세워 가실 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백부장과 같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간절히 기도했던 우리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넘어가지지 않았던 반복적인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진로의 문제, 우리 가정 안에 가족 구원의 문제, 얽히고 설킨 관계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내 앞길에 대한 문제, 여러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해결받는 이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들려주신 그 음성을 하나님 평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그 쪽지를, 그 사랑을 우리 삶이 계속 이어질 때마다 더욱더 발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특별히 구삼 또래 정수자매를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를 붙드시고 뇌압이 잡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출혈이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낫겠나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여,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신 일을 또 보게 되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밖에 몸이 아프고 마음의 병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고치시고 주여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이 될 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같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백부장으로 우리가 서며 세상을 바꿔가며 삶과 믿음이 일치되며 믿음의 열매가 정말 사랑의 열매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주님 나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위하여 사용되는 그 기쁨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붙드시고 또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함께 동역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함께한 모든 이들 위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의 백부장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